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채널입니다. 채널 authorization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WSCAT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WSCAT에서 이렇게 한번 넣으면은 이게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짠, 커넥티드 해서 들어왔습니다. 컨트롤 C 뚝뚝 넣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어디 갔나요? 이렇게 핑 조인 들어갑니다. 조인 들어가고 다시 커넥트하고 핑에서 피닉스 조인에서 바로 들어와졌죠. 해서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오케이 떴습니다. 그죠? 핑 채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채널은 두 개예요. 핑 채널하고 오스 채널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스 채널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오스 채널에 이렇게 유저 투 해서 들어왔더니 이렇게 unauthorized 에러가 떴습니다. 그죠? 이번 유저 투를 했으니까 에러 떴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유저 1으로 해보자는 거죠. 유저 1으로 해서 들어보니까 유저 1 status OK 들어가졌죠. 그죠? 자, 여기 어떻게 쓰기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과정을 좀 보자는 겁니다. 왜 2는 안 되고 1은 되었는지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보다시피 우리가 뭐예요? 자, 저 여기 어디 있나요? 교재가 아니라 좀 전에 보던 데가 일단 이거 여기부터 보자. 자, 오스 채널 파일, 채널 오스 채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추가했던 파일들 중에서 오스 채널, 오스 소켓 오스 채널 추가했었잖아요. 이 채널 파일 내용을 보시면은 조인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저에서 리퀘스트 유저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소켓에서 유저 아이디, 소켓 어자인에 들어가 있는 유저 아이디. 한 다음에 요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요 리퀘스트 유저 아이디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는 우리가 좀 전에 들어왔을 때요 부분입니다. 여기 2 혹은 1. 요게 리퀘스트 유저 아이디예요. 그죠? 요렇게 우리가 뽑아낸 거죠. 요게 뭐였죠? 채널의 토픽 매칭이죠. 그죠? 패턴 매칭인데, 패턴 매칭 중에서 채널의 토픽에서 패턴 매칭을 해서 요걸 뽑아낸 겁니다. 얘는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얘는 우리 소켓에서, 그죠? 소켓, 오스 소켓이죠? 오스 소켓에서 처음에 커넥트할 때 어자인 소켓 유저 아이디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 유저 아이디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얘가 만들어진 것은 컨트롤러, 페이지 컨트롤러였죠? 페이지 컨트롤러 여기서 만들었죠. 그죠? 여기서 제너레이트 오스 토큰 만드는 겁니다. 토큰에서 유저 아이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유저 아이디를 우리가 뭘로 했나요? 페이크 유저 아이디에서 1번을 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를 1번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토큰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자인 유저 아이디 여기 필드에는 값은 1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랬는데 우리가 방금 들어올 때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시다시피 유저 여기서는 1을 전달하고 있고 여기는 1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칭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여기에서만 매칭되죠. 왜? 우리 만들 때 요걸 1로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과 지금 토픽에 있는 1, 이두 개가 서로 매칭하잖아요. 매칭하니까 커넥트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코드 내용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리를 하죠. 먼저 컨트롤러에서 makes 뭘 만드나요? 토큰을 만드는데 using user ID 이 부분을 해서 1을 잡은 겁니다.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이 토큰을 누구한테 전달하나요? 템플릿의 어자인 큰으로 하죠. 큰으로 해서 이 큰이 뷰로 전달되죠. 뷰는 템플릿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이 템플릿이 다시 소켓 JS로 전달이 되고, 그죠? 소켓 JS에서 접속할 때 서버에 os 소켓 EX로 전달되고 EX 전달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커넥션이 통과된 다음에 채널에 들어갈 때 오스 채널에 조인, 채널에 오스 채널 EX죠, 그죠? 여기에 조인 펑션에 전달되고, 조인 펑션입니다. 여기는 커넥트 펑션이죠. 커넥터 펑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글자 뭐 이 정도면 잘 보이실 겁니다. 혹시라도 안 보이시면은 해상도, 유튜브 플레이 해상도를 좀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1024나 1080이나 혹은 720 정도면 보이실 거예요, 글자가. 자,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부분, 이 1이죠. 이 1과 그리고 이 큰에 들어가 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 그 템플릿, 그러니까 채널방, 채널 토픽의 명칭, 명칭이 유저 이걸로 그다음에 별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구나, 별표. 여기 와일드 카드죠.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의 값이 이게 1이면은 얘와 매칭이 되는 거고, 이 값이 1이 아니면은 얘와 매칭이 안 되는 거고, 매칭이 안 되면은 해당 채널에 오스 채널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흐름입니다. 요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널과 뭐라고 그러나, 채널과 소켓을 통해서 오센티케이션,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오스라이제이션, 그것들이 개념적으로 어떠하고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과정이 어떠한지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요 내용은 요 코드를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어떤 경우 소켓을 쓰고 어떤 경우에 채널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얘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채널을 몇 개 만들었, 채널이란다, 소켓을 몇 개 만들었죠? 지금 현재 소켓 클라이언트, 우리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가 현재 몇 개의 소켓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릴로드하면은 조인드 핑 해서 핑 소켓이죠. 유저 소켓입니다. 유저 소켓. 다음에 오스 소켓. 그래서 두 개의 지금 소켓이 지금 구동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소켓이 구동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확인하면 되죠. 소켓 JS 들어가서 보시면은 채널, 소켓 채널, 핑 채널, 채널이고, 여기 있네. 뉴 소켓에서 하나 만들어졌죠.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 보이는 요 조인드 핑 요 부분입니다. 위에 부분.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마찬가지 오스 소켓도 만들었죠. 그래서 오스 소켓 커넥션이 표시된 게 이 부분입니다. 오스케 커넥티가 두 개의 소켓, 지금 이 하나의 브라우저고 하나의 제 웹 브라우저가 지금 서버와 두 개의 소켓을 통해 커넥션이 되고 있는, 두 개의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만큼 소켓을 만들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켓의 수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무제한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켓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켓 하나는 또 마찬가지 채널을 무한히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이 소켓. 이 하나의 소켓입니다. 이 하나의 소켓이 만든 채널들을 또 이렇게 무수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의 소켓으로 이렇게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커넥션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트비트가 한번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트비트가 하나만 동작합니다. 주기적으로 연결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하트비트를 신호 계속 권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켓을 4개 만들고 4개의 소켓이 각기 하나의 채널을 가지도록 또 구성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잖아요. 지금 두 개의 소켓이, 얘는 핑 채널이고 하나는 오스
지워버리고 얘는 auth 채널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죠? 얘는 auth 소켓이고 auth 소켓 auth 채널 ping 채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얘는 없어 되겠죠. 얘는 이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켓 하나가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과 각각의 소켓이 각각의 채널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시스템 자원을 적게 먹느냐 하면은 결국은 당연히 하나의 소켓으로 여러 채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죠? 따라서 소켓 수를 최소화하고 채널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코딩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구나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소켓 수를 늘리는 것이 늘려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본적으로 코딩할 때는 그렇다. 이렇게 기본적인 코딩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렇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재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간단하게 상당히 간단하죠. 간단하게 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메커니즘, 그죠? 전자 서명 메커니즘과 아주 밀접하게 이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서버에서 신분증을 만들고 만든 신분증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할 때 서버로부터 발급받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죠? 그것이 WSKC 상황이든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환경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이었고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개입되는 어떤 파일들과 모듈들의 수가 WSKC에 비해서 좀 더 많죠. 많으니까 좀 복잡해 보였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 흐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코딩할 때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 나 있어요. 편리한 방법이 나 있기 때문에 그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피닉스 자체가 이런 OS 모듈을 지금 우리가 직접 OS 모듈을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죠? 모듈도 구성하고 다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직접 이 파일들 어느 파일들인가요? 이렇게 OS 채널, OS 소켓 뭐 등등등등 유저 소켓 등등등을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닉스가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다 제공을 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피닉스가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것도 지금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 말고 조금 있다가 이 부분 실제 코딩 진행할 때 여기 있는 이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에요. 실제 코딩 진행할 때 이거 피닉스 어센티케이션 위드 피닉스 젠 오스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